크리스마스 올해는 가나에서 네네. 보낼 예정이에요. 아. 크리스마스마다 이제 해외인 가족 다 가나에서 모이거든요. 아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이 하는 정통이 있는데 1년 동안 돈 가장 잘 번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사야 램을 그렇죠 램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구워서 먹는데 램을 네 그렇죠 약간 느낌이 제가 올해 아마 살 것 같아요. 램을 램을 올라가더라고요. 양 그 누린내는 어떻게 잡아요? 맞아요. 그 양 고기 냄새 나잖아요. 누린내는 뭐 잡는 비법이 있나?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냄새 아예 안 나는 그런 양도 있거든요. 그런 양이 있어? 있어요. 아, 진짜? 좀 비싼 양이에요. 이것도 불안 아니에요? 불안 아니에요. 못 믿겠는데? 아니, 양 자체 특유의 냄새 났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거 확인해봐야 돼, 이거. 아니, 그럼 저기 그쪽에서는 양을 어떻게 뭐 바베큐로 먹는 거 아니면 뭐 그렇죠. 뭐 바비큐 해서 먹죠. 아, 바베큐. 그리고 저희가 항상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와가지고 집에서 다 하거든요. 아, 그러면 이제 털도 다 뺏고. 그렇죠. 털도 뽑고. 예, 그리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찾아서 집에 가져오잖아요. 그 전문가를 불러요. 그 사람 모셔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하거든요. 그 전문가 하시면은 냄새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. 그래요? 아무리시면 이제 가나갈 때 같이 가시죠. 그러세요. 아니 근데 고향인 가나를 갈 때마다 들끓이신다고. 왜냐면 저희 그 동생 다섯 명 있고 또 누나 한 명 있고 총 일곱 명인데 가나 갈 때는 이제 선물 많이 사가요. 예를 들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친구들, 어머니 동생들, 어머니 언니들 그런 거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막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뭐를 필요해 물어보면은 갑자기 최신 핸드폰을 달라고. 이 개텐이잖아요.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. 나도 그런 폰 안 쓰는데. 갤텐, 갤텐. 그렇죠, 갤텐. 다섯 개 사야 되는. 아, 갤텐은 다섯 개. 동생들이 많으니까. 솔직히 한 분한테 사주면 또 옆 사람이 질투하니까. 그렇지, 다 사줘야 되지. 상봉하면 다섯 개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. 좋아하고. 그러니까 그거를 안 사야 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은데 느낌은? 그렇죠. 왜냐면 항상 물어봐요. 야 웃기지 마. 이 갤텐 가격이 학비랑 똑같아. 학비 선택하냐 아니면 갤텐 선택하냐 그렇게 물어봐요. 결국 다 학비를 선택하죠. 그래도 그렇죠. 학비도 그 오칠이. 근데 제가 내주니까. 근데 샘 오칠이 형님이 자칭 가나 산타클로스라고.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시끄럽다고 그런처럼 이제 말 많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또 평소에 굉장히 따뜻한 남자예요. 내 냄새가 많이 나. 내가 5년 된 냄새가 많이 나.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또 가나에서 하는 게 있는데.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당일이잖아요.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해요. 근데 저희 위해서 파티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사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. 뭐 그 부모님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그냥 그 친구 다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선물 많이 사가거든요.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 친구한테 선물 많이 줘요. 그렇죠. 산타네. 네. 최고예요. 그렇죠.